그냥 까줘요. 미술과를 합격하게 된 김효은, 박시윤, 김다현, 조은성, 호주현입니다. 와! 일단 합격자 이제 수험 번호를 이제 입력하고 확인을 하니까 합격 발표가 나 있었는데 이제 딱 그걸 보는 순간 가족이랑 친구들한테 달려서 축하 인사를 받아서 너무 기뻤습니다. 저는 제가 너무 떨려서 엄마가 그냥 그 수험 번호를 해주셨는데 옆에서 보고 펑펑 울었습니다. 저는 그 합격 글자를 딱 보는데 너무 좋아서 눈물이 나요. 13시간 동안 앉아있어야 돼서 허리가 굉장히 아팠고요. 이제 팔도 들고 있어야 돼서 목이랑 어깨랑 담이 조금 오는 현상들이 좀 매우 힘들었습니다. 저는 다른 건 안 힘들었는데 점수가 갑자기 낮아지는 날이 있었는데 그때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글이라고 말씀을 했는데 제가 많이 못 그렸을 때 그럴 때 좀 어떻게 해야 넉넉하기도 했고 그게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저도 아침부터 밤까지 학원에서 계속 밖에서 똑같은 음식 먹으면서 졌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진짜 맨날 같은 거 글자 부럽시고 그리워지고 그 편의점이랑 김치도 멸치국수 뭐였지? 돈까스도 진짜 진짜 맨날 가던 데만 가서 나는 진짜 마지막쯤에는 너무 질려서 한 끼는 맨날 나는 저녁에는 우선 저는 A++를 받았을 때 가장 행복했고요. 이게 저의 그림을 걸릴 때가 가장 행복했고 이제 원래 친하지 않았던 애들이랑 애칭도 부르면서 친해진 그런 것도 좋았고 이제 선생님들이랑 친해진 것도 너무 좋았습니다. 저도 점수가 잘 나올 때 행복했고 물론 같은 밥이었지만 밥 먹는 시간도 좋았고 그냥 저도 애들이랑 같이 하는 게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저는 쉬는 시간에 애들이랑 놀 때 집 갈 때 크게 오르진 않았지만 지난 그림들이랑 평소 그때 그림들을 비교해봤을 때 아 내가 그림이 늘었구나 하는 걸 깨달았을 때 친구들이랑 더 친해질 수 있었던 게 좋았습니다. 다른 학원보다 플라이 미술 학원이 제일 잘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장점은 좀 이렇게 살려주고 내가 못한 단점 이런 거를 잘 고치어주는 학원인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아요. 저는 되게 선생님들이 잘 가르쳐주시고 그 부족한 점들을 이렇게 잘 고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여기 학원에서 친구들이랑
저는 이제 다른 미술학원으로 이제 딱 가게 됐는데, 제가 인천예술고등학교를 딱 쳤는데, 그때는 루다TV라고, 루다TV. 네, 루다쌤TV 영상을 시청하게 됐는데, 그걸 엄마가 그 보신 것 같아요. 그걸 보고, 엄마가 이제 여기 한번 가보자. 그래가지고 오게 된 것 같아요. 저는 저도 인천예고 그런 관련된 미술학원을 찾고 있었는데, 유튜브에 쳤을 때 바로 떴던 미술학원이기도 하고 분위기가 되게 좋아 보여서 오고 싶었고, 엄마랑도 생각이 겹쳐서 여기 오게 됐어요. 저는 원래 다른 학원을 다니고 있었는데, 그때 그냥 취미로만 하는 거였는데, 갑자기 예고에 가고 싶어서 예고 입시를 전문으로 하는 학원을 찾아보다가 딱 플라이가 있어가지고 보게 됐습니다. 저는 엄마께서 예고 입시를 해보는 게 어떠냐고 하시면서 플라이 미술학원 가보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하셔서 추천해주셨어요. 그리고 엄마의 지혜로는 너무 놀랐고, 선생님께서도 고민형이 나올 거라고 막 몇 달 전부터 얘기를 하셨는데 진짜 나와서 너무 놀랐습니다. 인천예고를 준비하고 계시는 입시생분들, 내년에 인천예고에서 만나요. 정말 아니 인천예고에서 만나요. 분위기가 너무 좋고요. 그 친구들이랑 빨리 친해질 수 있고, 그 부족한 점들을 잘 보완해서 그림 실력을 올릴 수 있어요. 일단 필라이 학원에 계시는 선생님분들이 되게 잘 하나하나 잘 가르쳐주시고, 확정률이 되게 높으니까 필라이 학원에서 배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필라이 미술학원은 선생님들이 굉장히 친절하시고 얼굴이시면서 이제 그 선배님들도 실력이 훌륭하셔서 필라이 미술학원에
그냥 까줘요. 아니 근데